알아두면 유용한 남는 화장품 활용법과 도구 세척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양도 많은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영양크림과 클렌징크림. 흑설탕만 있으면 각질 제거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빈 용기에 크림과 입자가 고운 흑설탕을 2:1 비율로 섞습니다. 이때 흑설탕 알갱이가 너무 크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곱게 갈아 사용하세요. 얼굴은 물론 몸에도 사용 가능한 각질 제거제 완성! 다음은 유통기한이 아예 지나버린 크림들인데요. 얼굴에 사용하기 찜찜하다면 헤어팩으로 사용해보세요. 모발에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화장품 관리만큼 중요한 화장도구 세척법을 알아볼까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화장도구도 클렌징이 필요한데요. 파운데이션에 사용하는 에어퍼프 세척법부터 알아볼까요? 키친타월에 퍼프를 꾹꾹 눌러 잔여물을 제거하고요. 다음은 미지근한 물에 폼클렌징을 풀어 퍼프를 담가둡니다. 5분에서 10분 후 퍼프를 꺼내 조물조물 주무르고 잘 헹궈내면요.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깨끗해졌죠? 이렇게 세척한 퍼프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말리면 끝! 다음은 파우더나 볼터치에 사용했던 각종 브러쉬입니다.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누르면서 세척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브러쉬를 세척할 때 브러쉬를 너무 세게 누르면 브러쉬가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헹구듯이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이 헹군 브러쉬 결을 따라 안에서 바깥으로 물기를 짜내고요. 드라이어로 안쪽까지 살짝 말린 후 모가 바닥을 향하도록 말리면 끝! 여러분도 활용해보세요.